예,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두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5장은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본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삶. 근데 그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 안에 갈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성도들 간에 사랑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또한 마지막 하나님 그분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영화 배우, 또 여러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청춘이 있었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갔지만, 결국 그들 또한 피할 수 없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미 사람이 한번 살다가 떠나는 것이 정해진 순리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늙어지게 되고,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 인생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한심하겠습니까? 그냥 한번 살다 끝나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그냥 막 살다가 어차피 한번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 끝나겠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 인간이 세상 다른 짐승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일까?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거북이라든가 학이라든가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사는 동물들도 있고 수천 년을 사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100년, 120년 너무나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가?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요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 어떤 부모, 형제, 친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헤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형제를 위해서 또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에겐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빛 가운데 가기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왜요?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또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사랑 안에 힘써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위해서 귀 기울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겠다.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오직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빛 가운데 살아가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뭘까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오늘 요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 대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기쁨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넉넉히 참고 인내하셨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마침내 우리는 풍성한 삶 오늘 요한일서 마지막에는요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비가 내렸다. 어마어마한 기적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이제 내가 더욱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리라. 그리고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도 잘 몰랐고 또 그 생명이 나하고 관계되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의 삶을 능력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와 같이 참으로 능력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